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각각 공정성장과 신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범야권의 윤석열, 최재형 캠프는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을 높아지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환의 위기를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을 공정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당 이낙연 경선 후보 측은 신복지를 핵심으로 한 포용성장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복지 기준을 강화해 현재 57%인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중산층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올리는 정책이 신복지 정책이고 토지공개념의 추진과 주택부 신설 같은 부동산 공약도 내놨습니다. 범야권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인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원회장으로 북핵 문제 전문가인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영입으로 정책 역량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개파, 출신에 관계없이 실무 위주의 열린 캠프를 만들겠다며 우선 메시지 팀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 비서 출신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